43번 철수가 자동차로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 도로를 따라 A 지점에서 B로 가는데 PQ에서 전화 받았다네요. 2009년 기억하고요. PQ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 가게 되는 경우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얘가 요렇게 갔다가 나 마음이 변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가는데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. C로 오래. 여기 나오겠지만 이렇게 요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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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는 거겠죠. 자, 이 상황입니다. 이거 문제는 간단하죠. 여기를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길을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서 여기 어디에서 전화를 받든 우리 그 대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, 한 이 정도에서 전화 받고 나서 원래는 1로 가야 될 길, 원래는 여기로 B로 갈 거를 돌아서 지금 1에 갔다를 길을 이렇게 펼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. 이건 이해되나? 그래서 가로가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세로가 네 칸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9팩에 5팩, 4팩이다 라고 이렇게 어디서 전화를 받든 여기서 전화 받았다 여기 갔다가 원래는 여기로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기로 왔다라는 이야기죠. 여기로 왔습니다. 그러면 이 왔다라는 길을 반대로 펼쳐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는 거죠. 답이 4번인가요?